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제57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준비된 진심으로 연세를 향해 클로저의 정후보 이윤재, 부후보 옥준민입니다. 오늘은 저희 클로저의 공약 1분 미리 듣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5 환산식을 공개하고 합리적인 환산식 조정을 통해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는 학우분들이 불리함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저는 본인의 전공을 넘어 다른 전공에 관한 진로도 준비할 수 있도록 총학생회 차원에서 진로 관련 세미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학우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섬세한 고민을 통해 학우분들이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및 기숙사 대기역 정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셔틀버스,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클로저는 치밀한 분석을 통하여 가장 적은 비용으로 증편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경로로 신촌역을 지날 수 있는 노선을 고안하였습니다. 총학생회라는 단체에 그동안 멀게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저희는 하이클로저 답변해줘라는 정책을 통해 제시해주시는 모든 정책에 응답하여 학우분들과 더 가까워지고자 합니다. 송도는 유배지? 이제는 아닙니다. 봄, 가을 스포츠 리그를 통해 국제 캠퍼스에 거주하는 학우들 모두가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저는 연세인들을 위해 다양하고 섬세하게 고민하였습니다. 저희 정책자료집, 홍보물 등을 읽어봐주시고 다양한 유세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비된 진심으로 연세를 향해 클로저였습니다. 클로저에게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